아, 안녕하십니까.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고, 무엇을 할 것인가? 드림 브레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. 김성중님 구독 감사합니다. 구독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해야 되는 거 있으려나? 템? 이게 메커보다 성공이 더 올라간다? 이렇게 끼면 될것 같네요. 드림 브레이커 1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층인데 두대 때려야 돼? 난리 난것 같다. 소리가 안 나냐? 원래 여기 부금이 없나? 오케이, 벌써 2층, 뭐야, 스테이지 2를 돌입합니다. 오케이. 녹화하고 있겠지? 오케이. 하루에 얼마나 먹냐? 유튜브 영상, 오늘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제 바꾸라고? 또 원래 켜져 있었는데 튕겨가지고. 그래도 길 뚫고 혼자 있었는데, 인터넷이 나가가지고 혼자 뚫고 있었는데. 그래도 튕겼는데 하던 건 마저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다시 켰습니다. 몇 시까지 할 거냐고? 이거 하고 세팅 정리하고 그러고 거의 끝날 것 같네요. 근데 드림 브레이커는 이게 되게 귀찮아요. 자기가 좀 충수를 선택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벌써 네 번째 캐릭이네요. 드림 브레이커 하는 것도. 몇 층이나 갈려나? 50층 갈라나? 450만? 한길숙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추천 고맙습니다. 이거 하면 뭐가 좋냐요? 심벌 받는 거예요. 심벌 퀘스트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. 사냥할 때는 섀도우 하는 게 없죠.
10층까지 돌입합니다. 되게 루즈하다, 그지? 나도 루즈하다, 솔직히. 아이고. 언제 층수 올리니? 처음이 고된 일이니라. 아, 갑자기 인터넷이 나가가지고 다 튕겼어요. 10층 정도 깬다고 하면은 하루에 심볼 하나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거고, 20층 가면은 2개, 30층 가면은 3개, 40층 가면은 4개 이렇게 되고, 부가적으로 이제 말 거는 게 있는데 그걸 포함하면은 하나 정도 더 주는 것 같습니다. 구독 고맙습니다. 처음이 참 고된 일인 것 같아요. 드림 브레이커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. 와, 벌써 원킬 안 나면은 기첨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. 얼마나 걸려나. 몇 층 못 갈 것 같다. 느낌이 한 40층 되면은 버벅거릴 것 같은데. 답은 뭐다? 기본진이다. 아, 부금이 되게 작게 들리는구나. 게임 소리는 아닌 것 같고. 넌 사냥 어떠냐? 할만합니다. 원킬 나면 2킬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. 여태까지 해본 결과라면. 농장에 포테르미너스 없어요. 저 농장 24레비인가 그럴걸요. 25인가 25레비. 누나올만이네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떤 건 잡고 어떤 건 안 잡고 왜 그러는 거예요? 아, 이거 드림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해줬네.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. 드림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몬스터를 잡는 게 아니라, 보시면은 이렇게 보라 색깔로 돼 있는 종이 있어요. 그거 색깔만 노란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. 그렇죠. 색깔만 이렇게 노란색깔로 바뀌면은 위에 게이지가 보이나? 위에 게이지가 있잖아요. 그게 노란색깔이 끝으로, 왼쪽 끝으로 가면은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식입니다. 몬스터는 중요하지 않고. 아니, 17층에서 한 방 안 나면은 다음 층은 어떡하냐? 미치겠네. 아이고, 난리 났다 내가 보기에는. 하루에 심벌 한 5개 정도 먹을라나? 6개 먹을라나? 뭐 이런거야 뭐 여유롭게 귤 하나 먹으면 살 수 있죠. 잠시 대기해주고요. 아, 이게 자꾸 제가 Z 누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생겼어. Z가 무슨 키냐, 모두에게 키거든. 버릇이 돼가지고. 아, 공속물약 하나 들고 올걸. 그랬나보다. 지금 최대 공속이 아니라 한 단계 미만이거든요. 바이퍼 기억은 안 나는데 바이퍼 마지막에 90층이었어요 바이퍼가 드림브레이커에서 장난 아닙니다.
선원에 20개 들어있는 것 같은데. 귤이요, 귤. 소마요, 나중에나 키우겠죠. 아, 좀 루즈하더라도, 영상 올려야 돼가지고, 음악 같은 거 따로 웃기니까는, 이해 바랍니다. 먼저 키운 거요. 나이트로드, 섀도우 오브 바이퍼. 저는 메자랄보다 킹 오브 루스타비스요. 아마 한 50층, 60층 가면은 끝날려나? 뭐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. 말레케릭 나로 섀도우 바이퍼요. 유니온만 도전하게 될 계기요. 첫 번째 방송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캐릭터 250 계속 키울 순 없고요. 두 번째 이유는 250 찍고 나서 경험치가 안 오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게 뭐 최종적인 이유가 되겠죠? 그렇고 1부터 200 어떻게 하루만에 찍냐. 하루만에 찍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. 유튜브 영상 찾아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. 아, 방송 긴 지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. 요새 메이플 하는 사람 줄었냐고? 접는 사람 좀 많은 것 같아요. 뭔가 패치 이후에? 그냥 느낌상? 아, 매 위탈 판정 나가는 거, 안 나가는구나. 야, 30층에서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거리면은
야, 잘해봐야 50층, 60층이겠는데? 아, 고맙습니다. 금왕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추천도 고맙습니다. 아, 제목 바꿔야 되지 않냐고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레벨을 방송 제목으로 적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어, 가시곰이라고, 그 뭐지, 뽑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히우스 시공의 폭풍님 구독 감사합니다. 구독 고맙습니다. 똑같은 게 아니라, 어지, 화면 보이나 지금? 어, 간단하게 얘기해주자면은, 공버프 있잖아요. 그거를 좀 더 지속 시간을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. 연안양 YA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강찬호님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구독 고맙습니다. 저보다 포스뻥 있나요? 그런 거 있어요. 종 깰 때 보공 영향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김수영님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구독도 고맙습니다. 생각해보니까는 이거 할 때 보공 같은 거 넣고 했으면 좋겠다. 근데 안 넣고 하는 게 맞겠죠. 뭐 더브 할 때마다 보공 넣고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. 고맙습니다. 참 고맙습니다. 아, 개우회 중이라고 뭐가 문제입니까? 아, 네, 바이퍼 할 때 이런 거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. 바이퍼를 하고 나면은 나랑 똑같지 않을 것이다. 아, 200까지 키우기 힘들다고. 그럼 원래 힘들어요. 그렇고. 오차를 제일 잘 받는 직업이 뭐냐고. 글쎄. 여기서 뭐하냐? 어, 노자 이따가 차단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는 그 뭐지? 뭐라 그러지 그거를? 아,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그걸 무슨 링이라고 그러죠? 아,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. 아, 시드링 같은 경우는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. 냠냠먹음비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추천 고맙습니다. 추업은 아직 그대로입니다. 어, 슬슬 핏살기 개봉할 듯 했죠? 어, 데미지 10% 넣어줍니다. 아, 공속물력 하나 가져올 거라.
목이 하나 낮아가지고. 딱 봐도 50층이 끝인 것 같다. 잘해봐야 50층? 딱 그 정도에서 끝나겠는데? 오늘 사냥이 할만해요? 잘해봐야 50층. 딱 그럴 것 같습니다. 50층이면은 6개 먹는 거 아니야. 6개씩 언제 올리냐? 그나마 그 뭐지? 바이퍼는 90층이었는데. 바이퍼가 좋았겠지. 확실히 은월이 약하긴 한가 봐요. 공속물약도 하나 들고 왔었어야 되나. 몇 층까지 하냐고? 최대한 해봐야죠. 올해 안에 말려도 되냐고? 지금이 10월 28일이니까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나? 될 수도 있고가 많다. 이한빈님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구독 고맙습니다. 애매한 게 225부터는 뭐 대리템 세팅이나 대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좀 올릴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어요. 그렇게 되면은 레벨업 속도가 더 늦어질 것 같고 그런 거 안 하게 되면은 뭐 레벨업 속도에 따라갈 것 같긴 해요. 거의 한 1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요거 심볼 바꿔주는 거예요, 퀘스트가. 심볼 받으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. 잘해봐야 50층이겠다. 아, 이게 끝인가 보다. 벌써 힘든데? 사 진짜 40층이야? 와, 좀 심한데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와, 40층이라니. 이건 좀 심하다. 40층은 좀. 아무리 그래도. 몇 층 됐으면은 이해했을까? 그래도 한 60층까지는 생각 갔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. 그래도 13,000 주수대밖에 안 되는데 좀 오반가? 욕심부리나? 아, 바이퍼는 따로 루시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간 다음 몇
가는 거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렇고. 아이고. 아이고. 써야겠는데? 뭐 하나 씁시다. 아, 그러고 보면 바이퍼 루시드 가냐고. 아, 이게 좋죠. 바이퍼는 루시드 가지 않습니다. 잘해봐야 50층 갈 것 같아. 와, 못 가겠는데? 서요, 일단 스킬 씁시다. 50층 못 깨겠다. 크리트였어, 1킬. 50층 맞는 것 같습니다. 딱 여기 50층까지인가 보다. 아, 다 놓은 줄 알았네, 아.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. 아, 여기까지만 깰까? 오케이, 50층까지 합시다. 더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세 번 다 구해요. 1키에 나오는 거?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. 50층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안 될 것 같아요. 아, 벌써 깨지네, 여기가. 위험한데? 위험한데? 아, 다행이다. 아, 이거 막 못 깨겠는데? 더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다섯 개. 아, 이게 레일런 포스가 좀 중요하긴 한데. 데미지가 좀 세야지 빨리빨리 여기가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.
아, 제목 같은 경우는 시작 레벨로 해놔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. 아, 이만 드림물이 50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